사회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로 거꾸로 흐르고 있는 이 정권,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행태,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십시오. 틀림없이 많이 받을 겁니다.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언뜻 율곡 선생의 많은 봉사 상소문이 생각이 났습니다. 당시 사회 변화에 국가가 제대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고, 그래서 그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그걸 보면서 무너지는 집이라고 생각하고, 대들보를 고치니까 석가리가 무너지고, 지붕을 고치니까 또 다른 게 무너지고,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는 무슨 행동이든 다 하겠다, 무슨 말이든 다 하겠다, 설령 도끼로 목을 치는 형을 받아도, 펄펄 끓는 물에 집어 던져지는 거니 형을 받아도 자기가 그 무너지는 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회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로 거꾸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정권,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행태들,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후보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그 후보 다음을, 어제 제가 대구를 갔습니다만 다 같은 주문이, 전부 주문이 뭔가 하면 후보 다음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후보 이미지를 다시 살려달라는 겁니다. 그 청문회나 이런 데 있어서 그 당당함과 그런 것이 제가 틀림없이 인내하고 또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자신을 가지고 이 변화되는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을 막고, 그래서 우리도 정말 목이 잘리고 뜨거운 물에 집어던지는 그런 일이, 그런 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한번 다 던지자,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